그를 만났습니다. 볼펜 세 자루, 머리 리본 한 개를 선물 받고 여왕이라도 된 듯 행복해졌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우울증, 그를 향한 그리움이었음을 오늘에서 느낀 만큼 전 바보예요. 하지만 그 앞에선 총기 어린 소녀이고 싶고 성숙한 여인이고 싶습니다. 그는 날 꼬마라 불러요. 그와 내가 처음 맞이앉던 겨울날, 파란 군복을 입은 그는 삼겹살을 못 먹는다는 날 보며 웃었습니다. 삼겹살 먹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 게 그가 만나자는 이유였으니까요. 그는 나에게 있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순댓국 먹기, 맥주 마시기, 엽서 쓰기, 하나하나를 그에게서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을, 그만을 위한 사랑을 배우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28살의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는 남자답게 넓고 따스한 가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전 그가 15살짜리 소년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반짝이는 눈, 싱그러운 미소, 장난기 가득한 열 손가락. 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때론 7살 난 어른아이 같고, 가끔은 20살 가기 청년이다가 어느 날은 의젓한 아저씨거든요. 전 아직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해본 적은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가진 모든 걸 주고 싶고, 그의 웃는 얼굴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너무나 자주 그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뒤축이 다른 그의 구두에 가슴이 아프고, 용돈이 생기면 그가 언젠가 사고 싶어 했던 책 이름을 기억해내고 싶고, 피곤해 지쳐 버스에 몸을 싣는 그에게 내 점심밥으로 택시를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저 그뿐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 고백한다면,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생각하느라면 항상 떠오르는 두 글자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